지금 올려주신 분 가운데서 제갈공명님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30원의 비중이 10%고요. 손해 안 보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운영님 알려주세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 종목이 100790이요. 100790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 창투사 움직일 때 창투사 쪽 그렇죠. 네. 예, 창투사 회사는 100790. 네. 창투사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IPO 시장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되잖아요. 회사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아마 창투 쪽에 IPO를 염두에 두고 시장 네.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주 수익원이 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작년도 주식시장이 침체화되면서 거의 지금 IPO가 지금 거의 다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도 3분기부터 왜냐면 보면 회사 보면 상반기 정도까지 실제 괜찮았어요.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 296억에 당기순이 230억 났고 근데 3분기 때 40억대로 팍 줄어들었거든요. 작년도 이제 아무래도 3분기부터 IPO라든 그런 때 팍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영향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또 고금리 상태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는 쪽에 투자하기가 망설여지는 거거든요. 저금리 상태에서 투자 활발히 전개되는 거지. 그래서 고금리 현재 시장 여건에서는 모멘텀 자체는 안 좋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올해는 이제 IPO는 작년도보다는 조금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결국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작년도 회사 시가총액 2천억대 정도 되는 회사고 작년도에 현재 단기 순이익 자체가 작년도 3분기까지 거의 400억이 넘거든요. 400억이 넘는데 근데 2021년도에 800억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가기가 어렵죠. 4분기 때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600억 정도 언저리 정도 되는 거니까 600억 정도 언저리면 회사가 지금 주당 EPS로 따지면 그렇게 뭐 아주 싼 주식은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융기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은행이라든가 증권주 같은 경우가 지금 PER 기준에서 지금 5배, 6배 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여건을 고려해보면 투자 매력은 크진 않다. 다만 실적 자체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주가 변동이 없어요. 지금 매물층이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주가가 3,900원에서 현재 가격대 4,700원을 넘어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짧은 변동성이잖아요. 리스크도 없고 현재로 봐서는 행보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400원대 물량이 많이 집중이 되는데 4,400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기 어렵죠. 앞서 이제 모멘텀 부각이 좀 돼야 되는데 4,680원, 4,700원도 올라오면 매도하셔야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제 4,000원대까지 내려오는데 4,000원 이탈할 것 같지는 않아요. 4,000원과 4,600원 사이니까 현재 가격대에서는 감망을 하시고. 4,600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해서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해서 접근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래에서 벤처 투자까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좀 짧게 보시는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